제 베스트 프렌드가 살던 집도 딱 그런 공장을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곳인데 진짜 좋은 집이겠네 지금은. 아파트 이퀄 디스토피아라는 공식이 왜 유럽에선 적용이 됐을까? 오히려 안 좋은 점은 뭐냐면은 마약 딜러들의 네. 공원. 한 10만 명, 20만 명 정도만 커버하는 정도의 사이즈밖에 안 되는 거죠. 드디어 모셨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제가 훨씬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유튜브 셜록 현주를. 근데 제 거 보시는 분은 댓글에 맨날 조승현님하고 한번 콜라보를 해주십시오. 두 분이랑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네, 저도 전부터 네. 연락을 드리고 싶다가 네. 유명한 건축가 분이랑 콜라보를 하려면 그에 걸맞는 질문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떤 질문을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요. 우연히 굉장히 웃긴 지도를 찾았어요. 유럽 도시는 다 이렇게 생겼다. 미국 도시는 다 이렇게 생겼다. 중국 도시는 다 이렇게 생겼다. 셜록 현주님을 만나면은 무조건 이 지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봤는지 물어보고 싶다. 네. 왜 유럽 도시는 왜 그렇게 생겼을까? 라고 궁금해지는 부분도 있어서 이 세 개 지도를 놓고 셜록 현주님과 한번 얘기를 네.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유럽 지도를 한번 보죠. 네. 여기 보면 이제 가운데 항상 성당이 있죠. 예. 네. 근데 이 성당 이름이 Saint Tourist Trap Cathedral. 그렇죠? 네. 아, 이 이름도 정말 잘 지었어요. 네. Tourist Trap. 네. 관광객들한테 돈 뜯어먹는 성인의 성당. 네. 이 지도에서 근데 이제 하나 빠진 게 하나 있는 게 예. 성당을 만들고 나면 그 앞에 꼭 광장이 근처에 있어요. 예. 밀라노 같은 데를 가거나 로마나 이런 데가 주로 그런데 파리도 그렇잖아요. 노틀담 성당 앞에 광장이 있잖아요. 예. 그 광장을 상징하는 게 요 앞에 보면은 네. 말 탄 사람이 칼 들고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렇죠. 동상이 하나 있죠. 대체로 네. 뭐 옛날 네. 그 동네의 유명한 군주라든지 왕의 동상이 앞에 있어서 네.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성당을 둘러싸고 있는 걸 보면은 포스트카드 올드 타운. 우편엽서형 옛타운. 네. 구도심이 항상 사진을 잘 봤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다른 지역들하고의 차별화는 옛날 도시에서 나오거든요. 네. 현대 도시에 오면 물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점점 세계의 모든 도시가 다 비슷해져요. 다 자동차라는 교통수단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물류가 발달하니까 우리나라 논현동만 보더라도 중국에서 수입한 돌에 딴 나라에서 갖고 온 벽돌에 온갖 재료들이 다 있잖아요. 막 유리로도 돼 있고 그게 다 물류가 발달해서 그런 거거든요. 도쿄나 서울이나 상하이나 다 비슷비슷해지죠. 근데 옛날에 만들어진 도시들 한 1000년 전에 만들어진 올드타운은 가면은 이게 물류가 발달하지 않으니까 근처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건물을 지어야 되고 네. 토목 기술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땅도 모양을 바꾸지 못해요. 그 언덕에다 그대로 지어야 돼요. 그럼 형태가 그 땅에 맞게끔 다양하게 나오죠. 아,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찍으면 약간 언덕으로 길이 이렇게 꼬불꼬불 올라가는 네, 모양도 나오고 네, 그렇죠. 재료가 그다음, 일단 그 로컬에 통일된 재료가 나오니까 통일성이 있고 그래서 뭐 파리는 하얀 뭐 라임스톤이 나온다든지 네. 터스카니 지역에서 찍으면은 뭐 이렇게 오렌지색 네. 벽돌이 나온다든지 네, 그렇죠. 이제 이러니까 사진을 딱 찍으면은 예쁘게 나오는 거죠. 네, 예쁘게 나오고 또 그 지역의 특색도 그렇죠, 보이고 그게 딱 보이죠. 네. 네. 대체로 이제 성당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올드타운 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또 가운데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성당 같은 거 지으면 이거 한 100년, 200년씩 짓잖아요, 보통. 네. 그 100년, 200년 동안 거기에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건물을 짓고 근처에서 밥을 먹고 하면은 그 주변으로 다 경제적인 활동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주변으로 마을이 완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을 가운데 성당을 지었다기보다는 성당을 짓다 보니까 거기 마을이 생겼다. 네. 저가 저는 더 오히려 친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을 한가운데다가 건물을 지으려면은 건물을 부수고서 거기까지 이 물건들을 날라야 되잖아요. 엄청난 건축 자재들을. 네. 그럼 도로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아마 벌판에 짓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짓고 나면은 그 주변에 그런 상권들이 형성이 되면서 마을이 그 주변으로 항상 그러니까 가운데 성당 있고 주변으로 반경으로 거의 등거리로 이렇게 도시가 네.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리도 보면은 노틀담이 있고 노틀담이 속해 있는 섬 네, 일달라 시티에서 네, 네. 원래 먼저 네, 파리 도심이 발전을 했고 네. 피렌체 같은 경우에도 가장 네. 구도심은 그 두오모를 둘러싸고 있는 그렇죠. 그 부분이고 거기가 제일 예쁘고 네. 관광객들 많이 모이고 그렇죠. 또 관광객들 모이다 보니까 관광객들한테 기념품 팔거나 네. 뭐 사기 쳐먹거나 이런 사람들도 모이니까 네. 이제 투어리스트 트랩들이 모이는 네. 이제 성당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위에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메모리얼 배로 이렇게 네. 돼 있는데 네. 네. 그리고 그 바깥쪽에 이 19세기 공장 정상적으로. 공장 이모티콘 그릴 때 쓰는 네. 이렇게 생긴 공장이 네. 네. 있는데 네. 네. 전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여기가 힙스터 홈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힙스터들 산다고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은 스트릿 아트와
에스닉 푸드. 다 항상 이게 항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저는 항상 유럽 가면 이 동네에 살거든요. 제가 살던 카날상 말탕이라는 동네도 네. 바지선이 왔다 갔다 하는 운하가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그런 공장들이 공장들이 많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뭐 클레어 퐁텐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공창 만드는 공장은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제 베스트 프렌드가 살던 집도 딱 그런 공장을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곳인데 진짜 좋은 집이겠네 지금은. 일단 19세기 공장 건물이라는 얘기는 기계를 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기둥하고 기둥 간격이 넓어야 돼요. 기둥 간격이 넓고 천정고도 높게 만들고 화물 엘리베이터도 크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게 나중에 보통 1950년대 다 망해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가 슬로마가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거기 부동산 가격이 완전 떨어지죠. 네. 그럼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와요? 예술가들이 들어오잖아요. 예술가들, 뭐 에스닉 푸드 파는 이런 소수 민족들,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재밌어지고. 그렇죠. 문화의 다양성이 생겨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동네가 힙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돈 많은 뱅커들이 들어와서 리모델링해서 로프트로 개조해서 쓰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성수동이 대표적이죠. 성수동도 공장이었다가 네. 망해 나가고. 지금 뭐 힙지로도 네. 마찬가지고. 그렇죠. 힙지로. 그러니까 다 보면은 근데 왜 19세기에 공장은 되느냐. 19세기는 아직까지 도시가 팽창하기 직전이거든요. 1800년대니까 산업화가 막 시작됐고 20세기에는 거기서 한 번 더 뻥튀기가 엄청 되잖아요. 그러니까 19세기는 나름대로는 외곽에다 지은 거예요. 이 월드 투 메모리얼 에브뉴 이거가 그래도 어쨌든 자동차가 발명이 된 이후에 만들어진 에브뉴일 테니까 이게 대체로 한 1920년대 30년대 파시즘 성향의 분들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가 2차 대전 후에 이름을 바꿔서 이 이름이 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 센터에서 되게 멀리 떨어진 거예요. 당시로서는 마차 타고 다니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완전 외곽에다 지었다고 생각한 건데 나중에 이게 도시가 성장하면서 여기는 그래도 도심 내에 속해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자동차가 발명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 거리가 단축이 되니까 얘가 도심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20세기에 지어진 공장 더 외곽일 거 아니에요. 이거 호스텔 5km away잖아요, 여기. 네. 거기까지 가는 거지 이제. 저 호스텔에 자는 네. 젊은 친구들 같은 네. 경우에는 요 지도 안에서는 어쨌든 못 있지. 예, 못 있으니까 비싸서 네. 저쪽으로 5km 더 가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좀 네. 재밌는 게 두 개의 다리가 있는데 네. 사랑스러운 옛 다리라고 돼 있고 네, 네, 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새 다리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유럽에 보면은 한쪽에는 네. 정말 그 예쁜 그쵸, 뭐 퐁느프 다리라든지 네. 이탈리아의 폰테 베키오라든지 네. 이런 예쁜 다리가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반대쪽으로 가면 이렇게 네, 만든 막. 옛날 다리는 사랑스럽고 새 다리는 밉다고 이렇게 묘사했어요. 보통 이걸 보면 뭘 예상할 수 있냐면은 이 그림에는 이 강의 폭이 똑같이 그려져 있지만은 네. 이쪽이 보통 폭이 좁고요. 아. 일로 갈수록 하구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얘기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 정도 폭은 예쁜 다리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몇십 미터 다리는. 이 넓은 폭은 다리를 못 만들었던 거지 기술적으로. 스팬이 넓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부터 이 다리를 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외곽 지역이 맞는 거고. 그리고 뭐 일단 봤을 때 어글리 하잖아요. 그게 옛날 거에 비해서. 또 하나는 옛날에 지어진 다리는 폭이 좁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건너갈 수가 있어요. 걸어서. 뽕네프 다리도 건너가기 쉽잖아요. 네. 우리나라 한남대교 건너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km야 1km. 그러니까 폭이 넓으면 사람들이 안 걸어 다니죠. 안 걸어 다니면 이거는 자동차를 타고 빨리 지나가는 다리란 말이에요. 연인과 손잡고 산책한 기억도 없고 기억이 없는 거야.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네. 원래 파리도 가운데 시태섬이 생기고 네. 짧은 다리 두 개로 건널 그렇죠. 수가 있으니까 거기가 그렇죠. 원래 도심이 됐다가 그렇죠. 나중에 이제 19세기가 돼가지고 다리를 지을 수가 있게 되니까 이제 알렉산더 3세 다리나 네. 퐁데사르 다리 같은 이제 다리 이런 게 생겼고 이제 파리가 그래서 가운데 강이 좁은 데서부터 먼저 이렇게 발달했다가 양쪽으로 가면 이렇게 넓은데 예. 거기는 실제로 차 타고 고속도로 그쵸. 건너는 다리만 있네요. 진짜. 네네, 그쵸. 그리고 그 다리들은 이름도 뭐 퐁느프, 퐁데사, 뭐 알렉산더 3세 이건 다리 이름을 기억을 하는데 네. 뭐... 도로지 명거리는 네. 거의 그래서 정이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한 네. 거구나. 그리고 특히 저는 이게 진짜 공감이 나는 게 디스토피아적 아파트 하우징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현대식 아파트가 있으면 저기는 부촌이다 이렇게 네. 대체로 얘기를 할 텐데 아파트 이퀄 디스토피아라는 공식이 왜 유럽에선 적용이 됐을까? 그게 도시의 역사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지어졌을 당시가 1960년대, 70년대거든요. 네. 그럼 1970년대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뭐 반자촌에 뭐 다 단층짜리 집에 단열도 거의 안 되고 온수는 당연히 안 나오고 상하수도시설도 거의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강북에 살았을 때만 해도 개천이 있는데 거기다 요강에다가 오물 버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온수 나오지 또 하나 큰 차이는 낮 시간 동안에 문을 잠그면은 외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다 막 지켜주고 있는 그런 시큐리티와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결국 그 이전과 이후가 라이프 스타일이 확 바뀌는 건데
유럽은 그렇지 않죠. 왜냐면 유럽은 아파트가 처음 도입됐을 때가 1950년대, 처음에 한 1920년대 힐버즈하이머라고 하는 독일 건축가가 얘기를 하고, 르코르비제도 뭐 빛나는 도시나 아니면은 유닌테 다비타시옹이라고 하는 처음에 최초의 마르세유에 있는 네, 그거. 그런 거가 만들어지는데 유럽은 역사적으로 이미 그 전부터 고층 건물이 있었잖아요. 파리가 7, 8층 정도로 건물이 지어져 있잖아요. 밀도가 높은 도시라는 거를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경험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뭐 특별하게 이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안 좋은 점은 뭐냐 하면은 파리 같은 도시들은 스트리트가 있고 가게들도 쭉 1층에 있고 그다음 2층에 주거들이 살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조그마한 놀이터나 길거리나 이런 것들이 한 5, 6층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내려다보잖아요. 그럼 그 거리는 안전한 거예요. 감시하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아파트들은 동하고 동사이가 넓잖아요. 예, 예. 그럼 중간에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 거야. 사람이 감시하는 눈이 없는데. 사각지대가 많으니까 우범도 많고 상대적으로 옛날에도 좋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이 워낙 나빠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가 오히려 더 상가도 있고 시장까지 안 가도 되고 슈퍼마켓이 있고 그 역사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우범지대 얘기하셨는데 네. 디스토피아적 아파트 블록 바로 옆에 마약 딜러들의 네. 공원. 네. 그러니까 그 사각지대가 네. 많고 그 구도심에 있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룩셈부르크 공원이라든지 네. 파리의 샹드마스 에펠탑 옆에 있는 데는 양쪽으로 그치. 8층짜리 건물이 그치. 딱 있으니까 거기가 우범지역이 안 되는데 그쵸. 외곽에 있는 공원은 여기에 있고 아파트 단지는 이쪽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렇죠. 여기가 이제 숨어서 나쁜 짓 하기가 되게 좋은 곳이네요. 예. 그러니까 감시의 눈이 없어서 그래요. 특히나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공원이 크잖아요. 예. 클수록 더 우범지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유럽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관광객들이나 외국인들 네. 부르주아 계층은 그 성당을 끼고 있는 여기에 사는데 네, 네. 실제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그쵸. 약간 추방당한 것처럼 네. 삭막한 유리로 된 사무실 건물만 모여있는 구역이 따로 있어서 네. 이제 그쪽으로 출퇴근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뭐 파리 같은 경우에는 라 데팡스라는 지역이 네, 있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테헤란로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 네, 네. 그 주변이 다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동네도 북적북적해지고 네, 네, 뭐 아파트 값도 늘어나고 근데 아직도 유럽에 가면은 이렇게 덩그러니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실만 예. 모여 있는 데 가면은 네. 거기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일단은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오래됐는데 밀도가 높은 도시거든요. 예. 여기는 이미 몇십만 명 혹은 몇백만 명이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뺏길 인구가 별로 없어요. 얘는 썰렁해지는 거죠. 경제 활동도 다 여기서 일어나고 구도심에서 일어나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에서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서울만 보더라도 바대문 안과 그 남산 일대 지역에 있는 주택을 개수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또 하나 문제는 언덕이 되게 많아요. 산들이. 옛날 우리나라 구도심들은 다 배산 임수잖아요. 네. 산에서 나무를 캐갖고 와서 땔감을 써야 되니까 산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도시가 산에 막혀서 확장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옛날 지역들은 대부분 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이 도시가 형성이 될 때 인구가 한 10만 명, 20만 명 정도만 커버하는 정도의 사이즈밖에 안 되는 거죠. 원래는. 네. 그래서 사실 강남도 언덕이 꽤 많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논현동 같은 데 보면 막 엄덕길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고 길이 그렇구나. 하도 넓으니까 오르막길이라는 네. 게 안 느껴지는데 네.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왜 안 굴러가지? 그러니까 그게 자동차가 발명된 이후에 만들어진 데잖아요. 그러니까 언덕길도 상관없이 그냥 직선으로 다 도로를 뚫은 거거든요. 이게 샌프란시스코랑 되게 비슷해요. 네. 지금 서울 인구가 천만 명이니까 그 정도의 직업과 주택과 학교를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밀도와 규모가 형성이 되니까 글로 오히려 메인 축이 다 옮겨지는 것도 있죠. 파리에 사는 한국 분들 중에서 네. 이런 지역에 해당하는 네. 낭테라는 지역에 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제 친구가 의아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우리는 그런 거 안 살고 싶어 하는 동네 중에 하나다. 왜냐면 거기가 데팡스 바로 옆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거기는 일하는 데고 구도심 쪽에 가가지고 카페도 있고 이런 데 네. 살고 싶은데 한국 분들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 낭테라는 동네에 사는데 네. 아무 부담감이 없다. 네. 그래서 가만 생각 그러니까 낭트라는 동네를 우리 관점으로 보니까 네. 주차장 있고 현대식 건물이라서 아무래도 시설 깔끔한 데다가 온난방 잘 되고 그쵸. 엘리베이터 있고 네. 데팡스랑 가까우니까 직주근접이고 그쵸. 강남이지 뭐 이거 안 살 이유가 없는 네. 네. 그럼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미국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도 200배의 수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패 지역은 제가 볼 때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차장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 분은 건축가니까 하실 수 있는